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차세대 반도체 연구소와 소재 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센터가 기업의 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정유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차 넥소에서 내립니다. 문 대통령이 수소차를 타고 외부 일정을 수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 규제 영향이 큰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 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이 연구소의 경우 기존 실리콘 반도체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초저전력, 고성능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니까 그 필요한 전문 인력들은 즉시 양성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전문 인력은 어떻게 양성하고 있는지, 어떤 공정에 일본의 부품 소재가 필요한지 등을 물으며 현장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 공정에서도 예를 들면 일본의 뭐 부품 소재가 꼭 필요한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여기 세 개 장비는 프랑스 장비고요. 수입해야 될 그런 재료는 필요 없습니다. 국무회의가 끝난 후에는 소재 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도 찾았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이후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한 곳으로 지난 7월 말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560억여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했고 기업 세 곳에 대체 수입처 발굴을 지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센터에서 산업 현장에 대한 밀착 점검을 강화하고 기업의 애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기에 소재 부품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도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욕심 같아서는 그게 그치지 않고 차제에 아예 막 우리 부품 소재 장비의 기술 경쟁력을 높여주는 글로벌한 차원에서 경쟁력 확보하는 거기까지도 좀 했다 싶거든요. 문 대통령은 특히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해달라며 필요하면 대기업과도 연결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